사람들이 보기에 원하는 세영이 형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영이 형이 그렇게 자처해서 계속 하는 건데 정말 저는 제가 도움이 필요로 하고 위안이 받고 싶을 때 생각나는 형이에요. 맞아. 너 그만한 한 2년 동안 위안 받고 싶은 일 없었나 봐. 아 예 뭐 뭐 맞아 세찬이 우리 사무실 왔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테나 왔어. 예.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세찬이도 형 한 번도 못 봤대. 서로 못 봤네. 최초 공개인데 저 컴백을 솔로 앨범을 그럼 언제 나와?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건 진짜 최초 공개네. 이 양경은 개인 사비로 첫 공개예요 이거. 처음으로 저랑 이제 창섭이 형이 다른 회사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B2B라는 그 그룹은 B2B 컴퍼니를 따로 세워서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너네끼리 이런 끈끈함은 제일 큰 원동력이 뭐야? 일할 때 빼고 서로 터치를 잘 안 하고. 오늘 그리고 처음 할 얘기들이 아마 많이 공개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그래야 또 조회수에 도움이 되고. 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의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모실 분들은 아마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사실 이렇게 집에서 촬영 괜찮을까? 안 돼 라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 촬영 편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준 친구들이 아닐까? 오늘 모실 분들은 저랑의 인연은 SBS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 만난 친구들이죠. 육성재 씨 그리고 양세형 씨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즐거운 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레이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또 이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더 미식 양지 육개장입니다. 평이 굉장히 좋은 간편식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마침 또 이렇게 솥밥을 준비했는데 솥밥에 생각해보니 늘 뭐가 없었습니까? 한국 사람들 솥밥 하면 국이 있어요. 조그만한 국이라도 줘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더니 국을 안 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서브하기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받았고요. 제가 또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끼를 먹어도 좀 조금 내가 딴 거보다 조금 더 쓰더라도 한 끼에 충실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먹을 때 우리 뭐 밥 하나 훅 말아서 그 다음에 김치랑 먹잖아요. 막 다른 반찬 필요 없을 때 간단하게 조금 근데 아 뭔가 나를 생각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음식을 찾게 되는 게 또 사실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지점들을 잘 이해해 준 것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셰프랑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음식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해준. 보면 두툼한 양지 대파에 비법 볶음다대기를 넣고 푹 끓여 더 칼칼한. 좋은 말 다 들어갔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음식을 꼭 내가 해야 가족을 신경 쓴 게 아니다라는 말을 어느 그 시대의 명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하지만 나의 취향에 담긴 그런 간편식들을 찾아내는 것도 그게 엄마의 기술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서 예전에 라디오에서. 오늘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칼로리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개당 130kg. 아, 아니야. 확 찐다. 이게 급속 냉동 기법으로 갓 끓인 맛이 난대요. 오, 건더기가 많구나, 진짜. 이렇게 끓여보면서 놀라는 건 대파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아 있어. 고스란히 냉동식품이면 약간 보통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있거나 그냥 형태만 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파가 그대로 살아있네.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었나 보다. 중탕. 아주 훌륭해. 이 말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너무 맛있어. 사실은 기대를 많이 안 해. 백합에서 이래. 기대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사실 냉동식품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야. 여태까지 먹었던 그 냉동식품들이 약간 이런 양지들은 다 그 장조림 같은 느낌. 아, 알지? 그 다 엉켜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풀어서 먹는 느낌인데 이건 그렇지 않고 진짜 고기의 결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본 어떠한 간편식 중에 가장 건더기가 많고 건더기가 많은데 그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야채들 고기들이 다 진짜 집에서 끓여다가 넣어준 것처럼 그 맛이 나서 조금 깜짝 놀랐고 다른 게 어떨지 좀 궁금한 그런 맛이야. 아유 뭐 소금 안 해도
아주 적당한 간. 이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매운 게 아니라 칼칼하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게 뭐냐면 그 볶음 그 고추기름을 되게 뭔가 비법이 있나 봐. 어 맛있어. 어 소주 한잔 땡기는데?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쟁여놓고 먹는다는 이유를 뭔지 알겠어요. 잘 만들었네. 아 제가 진짜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아 연병 다 먹었네. 마지막 한 입까지 매콤하다. 더 미식. 야 이거 초록맛이처럼 나가면 이씨. 난 네가 좋아. 나 배불러서 지금부터 요리 뭘로 하냐? 아이씨 큰일 났다 야. 어 왔다. 음식을 뭘 하셨을라나? 어서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꽃까지. 안녕하세요. 야, 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향기 너무 좋아. 음식 향기랑 반반 섞여 있네. 맛있는 향인데? 아니 가득시죠. 아 야 너무. 야 뭐 이렇게 오면서 이러고까지. 아 역시 센스쟁이들. 아 이게 그 그림이구나. 무슨 그림? 뭔 그림인데? 그 조승우 선배님이 멋있다고 했던 그 그림. 여기 그림이 아닌데요? 가장 최근 거. 어, 그림 아니야. 어. 천인데 천? 어 맞아 들어가. 아 야 태영이 여기 몇 번째니? 저 한 세 번. 아 촬영 아닌 날도 오셨어요? 아니 촬영 때문에 촬영 때문에. 그치. 여기 다 시간 다 알고 있지. 성재도 그 전에 왔었지? 저는 처음이에요. 아니야도 오지 않았었나? 저 왔었어요? 아까 성재가 야 와줘서 고마워. 아유 저도 뭐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 거 편안하게 오는데 한 명 그래도 깔깔이 있는 게 그렇지. 네 저희 또 역할이기도 하고. 아유 지금 이거 한 몇만 분이? 요거요? 어. 아 저만 나왔으면 한 30-40만인데 성재여서 그래도 100만은 야 성재야 네. 니, 너 없는 동안 니 얘기했어. 너 나오면 100만 다 넘어간다며. 아니 아직 야 완전 기대하고 있어. 왜냐면은 일단은 희소성이 있잖아요. 잘 출연을 안 하니까. 그치 네. 야 네. 니네 둘이 어디 나간 것도 처음 아니야? 맞아요 둘이 나간 거 처음이에요. 저희 그치? 오랜만에 거의 엄청 저희 한 1년 만에 보지 않아요? 1년 만에 거의. 네. 아 왜? 친하진 않구나. 그러니까 뭔가 아 친한 줄 알고 부른 거였는데 그 집사일체 멤버들이 촬영장 때 되게 오히려 더 분위기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연락 안 하니까 맞아. 서로 지켜주는 거 그래서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이렇게 안 친한 건 아니에요. 다들 방송쟁이들이라. 아니 왜 어땠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를 초대하고 이 집을 사실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생각을 집사부 때문에 한 것 같더라고. 아~ 사실 난 그렇게 왜요? 좋아할 줄 몰랐는데 어~ 이 집에서 하는 어~ 걸 사실 너무 부담. 난 예능도 부담스러운데 사실 막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거 그렇죠, 너무 그렇죠. 부담스러웠는데 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집사부일체 그 멤버들이 되게 편하게 해줘서. 아~ 너 일부러 이런 거지? 아니요, 아니, 너 너무 막걸리 되고 있잖아. 샷이 없어서. 아, 그래. 어, 샷이 없어서. 어떻게 샷이 없어서. 샷이 없어서. 그래서 되게 우리 집이지만 되게 즐겁게 했고 아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나도 어디 딴 데 가서 낯설고 이런 데 가서 난 너무 긴장하니까 어...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 그냥 너무 좋은 거거든. 선택. 그 그러니까. 사실 이거 유튜브가 사실 형이 이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방황 많이 했었잖아요. 방황도 많이 했어. 이리저리 치이고 다치고 피나고 어?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한 거가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봤지만은 너무 잘 어울리고 어. 맞아. 아, 또 좋은 샴페인을 또 이렇게 아 그럼 아. 우리 이 요정 식탁을 생각하게끔 한 친구들인데 아 감사합니다. 나는 성재는 우리 집에 당연히 왔을 줄 알았어. 저 지금 요만큼 따르고 안 따르는 줄 알고 그래서 어형 많이 아끼네 했는데 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확 넘치니까 기쁨이 아, 있으니까. 아 성재 너무 반갑고 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아 그래도 또 우리 집에 온다고 이렇게 브러치 또 특별하게 하고 온 거잖아. 오늘 좀 최대한 이쁘게 좀 세팅을 아, 그럼. 하고 왔어요. 평소에도 옷 입는 거 보면은 이런 맞아. 아이템들이나 이런 거 엄청 섬세하세요. 맞아. 세영이가 되게 센스 있지. 스타일리스트가 일단은 잘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잘해 주니까 저도 욕심이 생겨서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느낌으로 좀 요구도 좀 하고 이 안경은 개인 사비로 산 거고 그래서 첫 공개예요 이거. 얼마 전에 사서 첫 공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어울려요. 오늘 그리고 처음 할 얘기들이 아마 많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도 형의 근황이 너무 궁금했어요. 나도 너의 근황이 궁금해. 아니, 딱 만난다고 해놓고 내가 오늘 너희들을 조금 보고 이렇게 본 거야. 프로필이랑 뭐. 근데 사실은 성재는 나랑 만난 건 불의 명곡. 네, 불의 명곡이랑. 에서 B2B로 나왔었죠. 그쵸, 그쵸. 그때는 얘네 성공하고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B2B가 막 어렸을 때. 네, 신인 때니까.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그때 너무 놀랐던 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B2B 자체가 굉장히 실력파 가수잖아요. 마지막 써지는 빛도 근데 그렇게 된 거가 맨 처음에는 사실 막 그냥 아이돌이라고 우리 소개받고 했는데 불의 명곡에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성재 소리가 뭐가 좋냐 하면 네 소리가 고음에 올라갔을 때 소리가 찢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소리가 얇아지지 않아. 아... 난 그런 소리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고음에 올라갔을 때 하이를 높은 음정에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레인지가 넓으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난 높은 음 올라가는 것보다 고음에서 저음이 없어지는 걸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저음이 이렇게 붙어있어. 그래서 노래할 때 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지금 생각나는 건 그래서 얘 나왔을 때 B2B 나왔을 때 성재를 따로 한번 불러보자. 너 그래서 따로 한번 나왔지? 아니요.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야. 얘 기억을 못하는 거 내가 기억이 지워진 건가? 야 부르의 육성재 한 번만 쳐봐줘. 얘 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너 내 이름은 알고 있지? 집사부를 제가 나왔었어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까 왔는데 뭐 여기 처음 왔다 그랬는데 나는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아 우리가 그때가 특집이었는데 특집 두 번 다 나왔어? 특집 두 번째 특집에 나왔을 거예요. 아 아니다 첫 번째 특집인가? 그 캐롤 불렀을 때 저희. 그래. 네, 그때는 그 회사 주방에서 그 음식 해주시고. 아 저기 안테나. 네. 아 맞네. 아 그때가 저입니다. 아 나 얘가 아 내가 먹었네. 성재도 그 전에 왔었지? 저는 처음이에요. 아니야도 오지 않았었나? 부르다 아닌가 보네. 혼자 안 나왔네. 아, 너 그래서 따르트 한번 나왔지? 아니요. 근데 정말 아 먼저 먹어. 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그냥 집어 먹으면 돼. 아 먹어봐도 될까요? 깃털 같은데요, 깃털? 엔다이브라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에피타이저처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이쁘게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추에 쌈 싸먹듯이 약간 그런 느낌구나. 맞아, 된장에. 크림치즈. 되게 고급 호텔에서 먹는 꽃 먹는 것 같은 느낌. 꽃. 딜이라는 향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아 딜, 딜. 아 뭔지 알아요, 제일 알아요. 되게 이쁜 맛있는 꽃 먹는 느낌이에요. 건강한데 맛은 있고 입안이 꽃밭이 되는 느낌이네요, 진짜. 아 이런 표현 좋네. 입안이 꽃밭이 된다는 게 왜 좋은 표현이에요? 미안해 시인 앞에서. 아니, 나 미안해. 그냥 형은 지금 너도 리액션 막 내뱉었고 형도 지금 리액션 막 내뱉은 거야. 아 그래 맞아. 너 시인 됐잖아. 아이 뭐 그거 너무 거창한 거네. 등단. 그렇긴 한데. 너 그러면서 이렇게 안경 올리니까 진짜 시인 같다. 아이 너무 쑥스럽습니다. 야 근데 그 시인 집에 생기는 지금 7세까지 찍었다고 들었는데. 오예. 7세 찍고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 수익금은 어디다 기부한다 그랬지? 그 등대장학회라고요. 그 이제 그 청소년들 이제 공부할 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단체 기부. 이렇게. 진짜 멋있지. 그러니까 한동안 작년에 그 은행은 건물 산 거더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니 정말 되게 좋은 얘기 많잖아. 세영이가 나는 진짜 세영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집사부 일체 녹화해 보면 알잖아. 꾼들이 있으면 얘 롤이 제일 어려워. 욕 먹기 좋고 욕 먹기 딱 좋지. 네. 건방져 보이고 하지만 얘가 사실은 다 이렇게 톡톡톡 건드려서 그 길을 여는 그 맞아요, 토크들이 맞아요. 많잖아. 네. 그걸 해보면 아는데 사실은 아 얘가 자기 칭찬을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아 좀 어렵겠구나 했는데 작년 근황은 시인이래. 그래서 아 저 시집으로 등단한다 그래서 뭔가 내 자기 개발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구나가 그러니까 보였는데 뭔가 약간 그 곧 40살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30대에서 앞에 4자로 바뀌었을 때 뭔가 이제 아 진짜 이제 내가
뭔가 형 느낌이 아니라 삼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4차가 됐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받고 내 자신이 멋있고 대단하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목표들 같은 거 막 여러 가지 세웠었거든요. 아 멋있어. 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한 거예요. 야 앞에 옷자루 바뀔 때 제일 놀라. 야 사는 괜찮아. 야 사는 나는 남자가 멋있는 아이들이 조금 연륜이 있어질 때 멋있는 거 같거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사는 괜찮아. 형 지금 옷자 바뀐 지가 어느 정도 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누가 내 얘기래 그게? 예? 누가 내 얘기래? 아니 형이 옷자 바뀌었을 때 아 얘가 이렇게 목표점이 있고 이런 목표를 이뤄갈 때 반대로 또 그런 나에 대한 내가 좀 자신 있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집을 쓰고 뭔가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아 언젠가는 되게 많이 그 어린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잘 뒤도 잘 보고 앞도 잘 보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막 뭔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보면은 형님이랑 사실 따로 연락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 주는 분들의 그 기운이 나한테 와서 맞죠.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누구든 다. 맞아. 예, 어디서 지금 곳곳에서 또 우리를 또 응원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기운 때문에 이렇게 힘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그걸 사실은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접하는 거는 나쁜 소식을 먼저 이렇게 뭐 나쁜 댓글 뭐 이렇게 이런 걸 먼저 좀 신경 쓰게 되잖아요. 사실. 맞아. 좋은 건 당연하게 그냥 걸러지고. 맞아. 이게 시청자들이 보기에 뭐 사람들이 보기에 원하는 세영이 형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영이 형이 그렇게 자처해서 계속 하는 건데 정말 저는 제가 도움이 필요로 하고 위안이 받고 싶을 때 생각나는 형이에요. 맞아. 너 그러면은 한 2년 동안 위안 받고 싶은 게 없었나 봐. 잘 지내고 있다는 거네.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아 예 뭐 아예 아무 일도 없이 지냈나 봐. 뭐 아니 한 번쯤은 위안 있어야 되잖아.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저 군대 안에 있을 때 세영이 형의 전화. 아 그게 너무 힘이 됐어. 맞아. 그게 성재 너가 아무리 많은 걱정을 하고 거기 안에서 당연히 근심 걱정이 많겠지만 세상은 하나도 너가 들어가기 직전과 후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야. 이 한마디가 저한테 너무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너무 따뜻하고 섬세한 형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전화해준 건 대단한 거야. 근데 넌 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그게. 그럼요 저는. 아 근데 네가 걱정이 많았어 군대 갔을 때? 나는 되게 왜냐면 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커리어로 상으로는 최고로 만들어놓고 네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만들어놨던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걱정은 많이 없기는 했어요. 제가 뭐 저는 군대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안 했는데 정말 잊혀질까봐 그냥 그러니까 잊혀질까봐가 제일 큰 네. 저의 걱정이었고 맞아.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나왔을 때랑 들어가기 전이랑 나왔을 때랑 그렇게 막 큰 변화 없이 그래. 그냥 사람들이 정말 잘 기다려주시고 들어간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우리 주위엔 지금 정승환, 우리 사무실엔 정승환이라고 있었어. 맞아, 세찬이 우리 사무실 왔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테나 왔어.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세찬이도 형 한 번도 못 봤대요. 서로 못 봤네. 이적을 하신 거예요? 한번 나중에 보자. 이번에 거기 갔어요. 이적. 그래서, 아, 니네, 너희 둘도 굉장히 평행이론이 많더라고. 고등학교 때 데뷔했고, 둘 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둘 다 욱하는 성질이 있고. 욱하는 거. 지금 웃겠다. 너 지금 방금 웃겠어. 언제야! 욱하는 성질이 있네. 아 역시 잘한다. 형도 욱하는 성격 있어요? 막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난 욱하지는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래. 전 약간 되게 안으로 막 나 혼자 이제 화냈다가 그 집에서 막 소리 지르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근데 성재도 욱하진 않는데? 저도 밖에서는 안 하죠. 난 성재가 화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집 서비스 할 때도 성재가 제일 막내인데 사실 제일 형의 포지션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히 다 얘기 다 들으면서 이제 뒤에서 딱 정리하고 정리해 주고. 난 성재를 불에서 봤을 때 얘 노래 정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였는데 난 이 B2B란 아이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노래 잘해도 되고 노래 조금 못해도 되고 근데 이 서로를 되게 아끼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순간 어떻게 알았냐면 얘가 그때 도깨비로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도깨비 노래를 부르고 모든 사람이 도깨비 했잖아. 땡. 이 뭐야? 먹어. 근데 얘가 거기서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부르러 오는 거였는데 무슨 춤을 추라고 했나 뭘 시키는 게 있었어. 근데 그냥 시키는데도 야 얘가 이걸 하겠니? 이랬거든.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그걸 시키자마자 여기서 튀어나가서 왜냐하면 형들이 있으니까 형, 뭐 은광이도 있고 이미 이제 막 개인기 막 이런 걸 왜 그 거기서 보여줘야 되는 때니까 연기를 시켰을 때 연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상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재는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친구다. 아이, 근데 그거 보여줘. 얘가 한치도 망설임이 없이 정말 이 탁 튀어나가서 앞에서 막 춤추고 뭐 했던 생각이 이거는 나 혼자 생각하면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얘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내가 가수임을 잊지 않고 형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B2B임을 잊지 않는 거야. 근데 얘 나이에 그게 좀 쉽지 않잖아. 사실 자칫 잘못 겉멋 잘못되면 맞아.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이놈의 자식 봐라.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도 되지 않는 거고 이건 나 그때서부터 진짜 B2B 왕팬이 된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섭이 얼마 전에 나온 거 봤지? 네네네. 뭐 이렇게 노래하고 근데 창섭이도 또 그때는 되게 까불었거든? 또 그날은 또 되게 또 점잖게 물론 너무 저 형성이 형 영감님이 네네. 계셔가지고 너 복싱도 아니? 예, 운동으로 복싱합니다. 야, 형석이 형 좀 데려가라. 나는 왁싱을 해. 영감님이 계셔가지고 좀 그랬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보기 좋은 행보야. 막 넌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도깨비 그다음에 금잔디로 최우 수상까지 받았지. 금잔디요? 금수저. 금수저. 금잔디네. 갑자기 트로트 가수 이름 금잔디 나와가지고 금잔디가 시청률 몇 나왔지? 되게 걸레를 여기저기 활용 잘하시네. 바닥도 닦았다가 눈물도 닦았다가 신발도 닦았다가 알뜰해 이런 거 보면은 참. 보면 너가 가기 전에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고 막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되게 차근차근 너무 네 일들을 잘 해나갔던 것 같거든. 저는 정말 이 직업의 만족도가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 예, 매일같이 다른 거를 즐길 수 있고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고 평소에 못하던 것들도 뭐 이런 자리도 그렇고 다 매일 다른 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직업에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 하고 싶고 뭔가를 막 조급해 하면서 한 번에 뭐 잘 되고 싶다 뭐 잘하고 싶다 이것보다도 그냥 정말 오래 하고 싶어요. 너무 즐거우니까. 사실 아이돌이란 건 조금 한 10년 정도 했을 때 다들 좀 지치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 그 마의 7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7년째 됐을 때 해체하는 그렇죠. 그룹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 넘으면은 오래했다 이렇게 비춰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저랑 이제 창섭이 형이 다른 회사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B2B라는 그 그룹은 B2B 컴퍼니를 따로 세워서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저도 저만의 뭔가 좀 개성을 조금 더 살리고 싶은 느낌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제 드라마 같은 제작사에 이제 이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B2B는 B2B 활동대로 정말 저한테는 너무 가족 같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고 조금 더 도전을 해보자 해서 혼자 독립을 하게 됐죠. 그 B2B는 사실 아마 되게 많은 아이돌 그룹들도 되게 부러워할 것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너네끼리 이런 끈끈함은 제일 큰 원동력이 뭐야? 집사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할 때 빼고 서로 터치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가족들이랑 사실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렇지, 매일같이 그렇지. 뭐 그냥 뭐 웃고 떠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딱 필요할 때 서로 이제 도움 주고 필요할 때 보고 일할 때 너무 즐겁고 일할 때 다시 만나가지고 가족들이랑 근황 얘기하고 이러듯이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거기에 그룹 활동하러 가는 그게 너무 따뜻해요. 저한테는 고향을 가는 느낌인 거예요. 고향. 네. 이게 보면은 친구 관계, 동료 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도 그렇고 적당한 선 있는 게 더 끈끈한 그 어려워. 야 보통 아이돌 병일이는 이제 성재와 같이 이번에 그 이사님 이사님 이제 나와서 다시 데뷔 때서부터 봤던 친구니? 그렇죠. 거의 데뷔 때 초창기 때부터 같이 했던 이사님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내 매니저였고 아 매니저를 나 때문에 시작했지 나랑 시작했니? 아 예.
아, 행복했습니다. 네. 어, 사관학교 나온 거야. 어, 메이저들 사관학교 있지. 거기 여길 나와야. 아니 얼마나 팬 거예요? 아니 질문과 답이 달랐어. 그냥 이렇게 했는데 행복했습니다. 뭐 괜찮아. 어? 어. 군기가. 야, 이게 뭐 음악방송 뭐 4분, 5분 나가는 것도 그거를 위해서 거의 10시간 전부터 나가가지고 하고 중간에 이제 리허설하고 나서 팬사인회 같은 거 갔다가 미니 팬미팅 갔다가 음악방송 하고 나면 또 행사 가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 날은 또 디졸브예요. 또 연장으로 또 10시간 전부터 나가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10년은 그렇게 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쨌든 그날은 저는 아이돌의 입장에 아이돌인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그럼 당연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힘들어서 뭐 어쩔 거야. 약간 팬분들도 오, 나보다 더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저 봐주시겠다고 오시는데 이거는 힘들어하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왜 갑자기 빰 때리시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야. 아 나의 삶을 너무 반성한다. 얘가 더 어른이고 내가 되게 아직도 앤 것 같다는 생각. 근데 그걸로 그러니까 얘가 이래요. 버틴 거, 그걸로 버틴 거예요, 진짜로. 아. 아직까지도 와주시는 그 12년이라는 시간이면은 저희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해 주셨으면 지금 성인이 됐고 그럼. 애들도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오시는 그래.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 얼마나 감사드려요.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받아가지고 힘들어도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멋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그게 또 너의 직업이고. 그럼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게 원동력이고. 11년, 10년을 그렇게 했으면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까먹잖아. 맞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은 게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니까. 맞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지금은 연기자로 가는데 사실 막 그런 스케줄 안에 도깨비도 있었단 말이야. 네. 도깨비를 하고 연기 활동은 네가 하고 싶었던 거냐, 아니면 어땠니? 사실 진짜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건데 저는 연기 활동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고. 그냥 너무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한번 이걸 잡아보자 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오디션 보고 한 거였어?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학교라는 이제 그 드라마를 그치.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예전에 이건 얘기했었는데 제가 아이돌 출신으로 간 거잖아요. 아이돌로. 아이돌 이슈로 뭔가 캐스팅이 됐다. 약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감독님도 이제 처음 미팅할 때도 BTOB가 누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인인데 그렇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그때 욱 안 했어? 욱했죠. 욱하네! 감독님한테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희 열심히 하고 지금 이제 막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종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 캐릭터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캐릭터. 그것도 이제 얻어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감독님한테 하고 나서 나 이 바닥 글렀다 이제 이 바닥 끝났다 했는데 운 좋게 정말 그렇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감독님을 만나고 그게 이제 학교가 된 거죠. 이 감독님이 너랑을 이렇게 찔러봤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한번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예예 이러면은 네. 역할이는 안 맞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너처럼 그냥 갑자기 탁 이래 버리면은 얘 문제 있구나. 근데 욱하는데도 예의 있었잖아. 야 쟤 생각보다 더 문제 있는 앤데? 야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근데 얘는 그래도 욱할 때 점잖았잖아. 너 같으면 어떻겠어?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은 해보세요 그냥. 양세형 누구야? 죄송합니다. 난 이런 스타일이야. 오. 뭔가 거기서 막 이거가 아니라 맞아요. 뒤에서 엄청 욕해요. 네. 나만 뒤에서 일단은 그 감독 그 감독 차에다가 쇠구슬 이렇게 몇 개 이거 탁탁 해서 다 하고 드라이버로 바퀴 그냥 다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 리액션 뒤에서 구경하고 이렇게 나는 형 근데 그거 헝거볼 눈 안에까지 쑤셨네 이렇게 여기 안에까지 씻어요. 도깨비 할 때도 그러면 그러니까 도깨비 할 때도 쫄았어? 많이 쫄았죠. 많이 쫄고 어쨌든 대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누가 되지 않게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런 근심 걱정이 너무 커서
사실은 조금 연기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 아. 연기를 아 너무 뭔가 이게 안 입는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몇 번 더 도전을 해보자 하다가 점점 이제 흥미를 찾게 된 거죠. 와, 야 그런 것 치고는 너무 훌륭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유명한 대사들 막 있었잖아. 네. 어, 신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근데 이거 아직도 외우고 있다는 거는 저 아직도 클립을 많이 봐요. 그 잘한 것 같아서? 네, 근자감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아유, 자기가 만족한 연기를 계속 보는 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네. 잘하고 있는 거네. 근데 당시에 와, 내가 지금 이걸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옛날 영상들을 찾아보고 해요. 그 어려운 신이었어. 빙이 돼서 신이 들어왔다가 그래 신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얘가 정신 차리는 거였잖아. 맞아요.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대박. 나 방금 필름 끊겼던 거야? 근데 아니 이런 그러니까 잘못하면 되게 하기 어려운 오그라드네. 네 맞아요. 오그라들 수 있죠. 근데 이게 어쨌든 배우분들 사이에서 김은숙 작가님 김은숙 매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애들이 빼고 담백하게 그 작가님이 써준 그대로 읽으면 대박 난다. 아. 그게 김은숙 매직이라는 아, 그게 그렇구나.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담백하게 그냥 그거대로 읽으니까 그런 예술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신인이 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았나? 라는 신이 이건 잘못해도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욕먹을 네.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몰입이 안 되면 맞아. 왜냐면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 사실은 뭐 아이돌이 연기해가지고 뭐 맞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진짜 많이 칭찬을 받았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백고동이라는 예능을 찍고 아침에 배를 타면서 낚시를 하고 어업을 하다가 돌아와서 바로 그 씬을 찍은 거예요. 신이 된 거야? 네. 어업하다가 바로 와가지고 찍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집중이 될 수 있었던 게 너무 정신이 없고 그냥 이게 얼이 나가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외운 것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더 약간 몽환적인 느낌으로 잘 나간 거죠. 잘 됐네. 네. 아 그걸 우린 아무 말 안 했는데 얘가 자기가 몽환적이라고 얘기를 너 이 말을 뭐 연습해? 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자기 자신 디벨롭 잘하네. 셀프 디벨롭. 근데 이런 거 필요해. 셀프 디벨롭 네. 필요해. 너무 보기 좋아. 저는 제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도 제 자신이 너무 자부심이 느끼는 그런 씬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니네들은 현업들을 너무 탄탄하게 잘하고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도 마찬가지인 건 사실 네가 18살 때 데뷔해서 난 극단인 거에 깜짝 놀랐어. 극단? 어. 왜냐면은 극단 아니면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개그맨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대학로 극단을 찾아가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18살 때? 예, 그게 제일 베스트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길 왔어? 아이디어 짠 다음에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고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약간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렇게 떨어져도 그 먼저 가서 청소해두고 인사하고 이러면은 너 끈기가 마음에 든다 합류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떨어졌는데 가서 먼저 가서 청소하고 계속 인사하고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받아줬어요. 원래 오디션은 떨어진 거였는데 대박.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18살에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 나 같은 성격이 나도 너무 수줍으니까 18살에 너 가! 그러면 나 이랬거든? 약간 뭔가 그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제가 평생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는 그걸 18, 그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악바리와 깡다구가 총동원돼가지고 여기서는 후퇴는 없다 무조건 전진이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멋있다. 그렇게 돼서 우차싸로 또 캐스팅이 됐어. 그때 우차싸가 네가 가장 활동 많이 할 때 개콘을 눌렀지. 그 왔다 갔다 했었어요. 왔다 갔다. 원래는 개콘이 너무 월등히 높았었는데 우차사가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했죠. 내가 개그맨 나오면 꼭 하는 얘기 있거든.
유행어가 사실 어. 자존심이잖아. 히트곡이랑 같잖아. 그렇죠. 가수들의. 맞아요, 맞아요. 넌 도대체 몇 개니? 아, 저도 사실 몇 개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 예전에 화산고에서 했던 막, 쪼뽀! 쪼뽀! 요거로 한창 좀 많이 이렇게. 쪼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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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임마! 그런 거 갖고 사람이 겁이라도 먹겠어, 임마! 너는 이번에 무슨 거. 쪼뽀! 엄마야! 그 다음에 했던 양쇠 바리. 거 아 그건 이제 가장 그나마 최근인 거고 이제 뭐 양쇠 바리 고거가 이제 양쇠 바리로 이제 우리 현인 누님들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양쇠 바리 양쇠 바리 바리 양쇠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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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요거가 가장 세고 어. 그 중간 중간에 뭐 게임 페인이라는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그 1등을 좀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게임 중독자여가지고 막 자리 주사! 자리 주사! 자리 주사! 자리 가사! 맞아 맞아 자리 주사! 자리 주사! 자리 주사! 자리 주사! 자리 주사! 게임해야 돼! 게임해야 돼! 되게 아마 음악도 그렇지만 뭔가 유행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오히려 유행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한 것들도 일부러 유행시키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막 전성기였는데 자연스럽게 토크 쪽으로 왔어. 네. 토크 쪽으로 와서 바라이티 쪽으로 와서 네네네. 막 활동하고 하면서 난 놀라웠던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기 어렵거든. 어렵죠. 알잖아 왜 개그맨들 와서 뭐 이제 맞아. 너 버라이어티로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똑같이 성공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또 그 이야기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그 초기 단계로 시작했을 때 개그맨 지망생 되려고 모이는 것들이 각 지역에서 제일 웃기고 정말 그 정말 많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망생으로 모여요. 한 300명이 모였다. 그럼 300명 중에서 코너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한 150명. 그럼 150명 중에서 방송국을 가서 이제 우차사나 개콘서트를 하는 사람들은 한 2, 30명이에요. 2, 30명 중에서 이제 예능을 나가서 자리를 잡는 거는 한 명, 두 명이에요. 그게 점점 이게 더 뭔가 아 이제 됐다 싶으면은 더 큰 산이 보이고 그 산 겨우 넘었는데 보면 또 너무 큰 산이 보이고 계속 반복. 물론 가수도 그렇고 연기자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개그맨들은 뭔가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방송 쉬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보이는 사람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리 잡기도 되게 힘들고 지속하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그 자리 잡기 전까지는 사실 돈벌이도 너무 안 되고. 네. 그 얼마 전에 피식대학 같이 나와서 그런 봤어요, 얘기 했었는데 봤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네. 맨 처음에 유튜브 이제 하면서 뭐 용돈이라도 벌자라고 했지만 그거조차도 너무 쉽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근데 또 다행인 건 유튜브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우리가 솔로로 데뷔하고 막 이런 활동이랑 약간 비교할 수 있는 걸까? 너 때도 진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시작할 때가 되게 많았어. 야 근데 봐봐라 이게 시작은 같이 하고 누군가는 화려하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맞아, 그럴 맞아, 수 있어. 나는 내가 늘 내가 늦댄다고 생각했거든. 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멤버들끼리도 맨날 하는 말이 처음에 좀 어려웠던 게 우리한테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가고 지금 나이가 들어봐도 나는 사실 60대 하고 싶은 게 더 많거든. 60대? 뭘 하고 싶은데 60대? 그러니까 음악을 계속 하는데 조금 연주곡으로 나를 알릴 수 있다면 너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주여행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야. 근데 형 무조건 할 것 같아요, 형은.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꿈들이 자꾸 조금씩 바뀌면서 조금 더 커지거든. 근데 니네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고생했고 얘는 고생을 좀 덜 했지만 너무 앞에서부터 잘 됐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면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너 보면 네가 되게 단단해 보이거든. 아이고 괜찮아. 너 일부러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린 것 같아. 아이고 하면서 이거 쓰러트려 봐 이거. 나 이거 식세기 쓰는 사람 내 주위에 처음 봤어. 뭔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직까지 못 믿겠어요. 뭔가 진짜 이거, 깨끗이 돼요? 이거 없었으면 이거 못했어. 아 그래요? 어. 나도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예, 예. 그랬더니 정화가 미친 거 아니냐고 정말 나한테. 엄정화가 진짜? 무조건 넣으라고. 무조건이어서 나도 사실 식세기를 잘 안 썼거든. 근데 밥 먹고 한 3명 이상 있으면 이거 없었으면 나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걸? 근데 형 여기도 뭐 세제 넣고 막 그러죠? 이거는 오토 세제. 그냥 알아서 자기가 그 오염도에 따라서 자기가 충전만 하면 하는 거예요? 아 좋네. 이제 그런 시대야. 아 형 저 AI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무서워요. 아니 너무 야, 지금 다 기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야 터미네이터가 이제 오는 거야 진짜. 이제 좀 있으면 터미네이터 온다. 나는 사실 뭐도 놀랐냐면 사실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떠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패턴화 시키는 거였잖아. 난 사실 그것도 너무 놀라워. 맞아. 그래. 나 이거 진짜 이거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얘기다가 뭐 어리굴전 얘기를 해 계속 막 어리굴전 맛있다. 어리굴전 최고야. 뭐 야 어리굴전에 밥 올려 먹으면 이러고 있다가 집에 이렇게 보잖아. 광고 어리굴전 떠 있다. 알아 몰라 이거. 무서워. 아니 다 듣고 있는 거야 얘가. 맞아요. 어 그럼. 어. 만약에 가봐라. 이래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인 로봇이야. 근데 설거지 해주고 요리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 로봇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편하다기보다는 좀 삶이 재미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할 거 없고 다 네. 하니까? 그거 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운동을 할 수 있고 여행을 다닐 수 있고. 근데 형이 아까 전에 무섭다면서요. 야! 제가 이렇게 욱해요. 우와! 야 이게 처음 보는 요리야. 이런 요리가 되게 좋은 게 얘네들이 육즙이 나오면서 이 안에서 이 육즙으로 또 요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쵸, 그쵸. 야 근데 딱 먹었는데 어? 막 이러면 어떡하지? 연기 잘해요. 야, 저도 솔직하게 안 익어도 야 다리 하나 하나씩 먹자. 야, 다리 형 드세요. 아니 괜찮아. 저는 다리를 안 먹어요. 아 왜? 저 다리를. 너 이거 배려지. 저는 뻑살 좋아해요. 거짓말. 진짜로 뻑살이 맛있더라고요. 좀. 뻑살 중에서 제일 뻑뻑한 거. 네. 야 잠깐만 그레이비 소스. 그래미. 그래미 아니라. 이거는 사진 찍어놔야겠다. 왜냐면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어서. 아까 이걸 찍을 걸요. 아 근데 저거 이 비주얼은 어디서 본 비주얼이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달라졌어. 인서트 줄게. 뭐 인서트 주면 되지. 야 잠깐만 샴페인 하나 더 따자. 아 괜찮으세요 형 좀. 아 그럼. 아니 형. 아 형님. 아. 야 잠깐. 아 형님. 야 잠깐. 아 너무 좋다. 아 죄송해서 그러죠. 너무 여기? 좋은데요? 네. 그래 근데. 근데 방송 없이 와도 이렇게 요리 해주세요? 아, 내 쫓기지. 뭐래. 방송 이씨 와야지. 야, 방송... 성재는 내가 해주지. 아 진짜요? 어. 근데 요정 시작하면서 내가 진짜 좋은 건 요리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요리를 진짜 혼자 있으면 안 하죠. 맞아.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나도 모르게 요리를 좀 많이 하게 되면서 그게 또 즐겁잖아. 그 즐겁거든. 난 즐거운 일이야. 형 요즘 그 방송에서 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뵙고 한 거로 느낌만 하면은 형 지금 나이 거꾸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어저께 피부과 갔다 왔어. 아 그래요? 역시 AI 무섭다. 거기서도 그 기계가 그 야 먹어봐봐.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 맛있네. 이거 뭐야? 뻑살인데 녹아요 입에서. 와 이게 또 오븐 요리니까 닭이 얘네가 이제 육수 나온 거가 지기들끼리 요기를 하면서 일단 닭의 그 맛은 최대한 살리면서 잡내는 절대 없고 그리고 이 소스가 건강한데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소스를 또 처음 먹어봐요. 지금 약간 홈쇼핑 같지 않았니? 역대 처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리액션 하신 거. 아니 진짜 맛있어서 그래. 야 근데 맛있다. 엄청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소스 좀 더 먹어도 돼요? 소주? 소스. 미안해 내가 형 돈이 소스. 너는 왜 그 쇼터뷰를 안 하니? 응? 나 그거 너무 재밌었다. 약간 연극 야, 같기도. 거기 앉아. 거기서. 너무 잘 짜여진 코미디 같은 느낌 들거든. 세영아 진실의 방으로.
쇼터뷰에서 진짜 아 양세형의 매력이잖아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캐릭터거든. 네.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게 즉석에서 아이들을 제가 이제 다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어쨌든 좀 세게 하는 것도 있고. 가만히 있어 이런. 대통령 후보들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많은 스타분 막 고든 님지도 왔었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작 전에 항상 제가 하는 패턴이 일단은 놀라지 마시라고 하고 사과를 먼저 드려요. 제가 좀 세게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그 오신 분들한테 오시는 분들은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얘기를 드려요. 그래야 덜 놀라시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핸드폰 끄덕 한 다음에 이상한 거 막 한 다음에 또 끝나고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맨날 반복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긴장을 그렇게 네 표정으로 아닌데? 약간 이런 하면 어른들도 되게 그 방송이 편해지거든. 세영이의 그 부분을 이건 약간 극처럼 이건 네네. 개그처럼 네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네네네. 왜냐면 예능에서 이런 역할들은 조금 자신이 좀 힘들거든. 좀 힘든 네네네. 좀 그런 그럴 때 있어. 이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이 개그에서도 공격수가 있고 탱커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실 탱커는 공격 받으면은 그게 재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격수는 형 탱커 쪽. 그렇지. 근데 공격도 형 미드필더 쪽이죠. 아 그래. 미드필더. 내가 공격을 언제? 그러니까 공격이 누구를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밌는 말도 치면서 받아줄 땐 또 받아주고 그걸 두 개 형은 동시에 잘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공격수 위주였어가지고 개그 모드 썼을 때 무조건 다 이제 웃긴 역할 그렇지 그 찔러주는 예 사건 만드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 주셨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흐름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무조건 내가 공격 잘하는 거를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유머라는 거는 그 사람이 원래 했었던 유머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저는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위치를. 그래서 그 공격을 조금 줄이면서 다른 장점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되게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고 그 형이 말했던 그런 쇼토뷰 같은 거 그런 느낌들도 지금 하려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세영이가 약간 버라이어티 가구도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질문하지 않을 것들에 네. 대해서 얘기해봐 그런 컨텐츠가 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네 진짜 나중에 오겠다 집에. 맛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한데요? 드라마 안 해? 넌? 네 드라마는 지금 계속해서 작품을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 첫 조국인데 저 선배들 솔로 앨범을 도전을 해보고 솔로 앨범? 네. 아 진짜? 그럼 언제 나와? 지금 생각한 거예요. 아 회사랑 얘기한 거 없어? 아직 없어요. 이건 진짜 최초 공개네. 지금 최초로 올해 솔로 앨범을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요. 지금 생각한 거야? 네. 왜 지금 생각했어? 어떤 영감을 얻은 거야? 이제 그 작품을 사실 이제 계속 컨택을 하면서 제가 항상 조급해 왔었거든요. 아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작품 어떤 거라도 해야 된다 이거라도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지체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치.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 작품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이 작품 이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 원래 본업이었던 가수의 꿈도 뭔가 더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남아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늦으면은 이제 저도 서른인데 뭔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제 목소리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커서 조금 도전해볼까. 야, 지금 서른인 게 그걸 지금 생각한 거야? 닭 먹다가? 아, 그나 지금 서른인 게 지금 저희가 뭐 한 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얘는 계속 이 생각만 한 거야. 낼까 말까 먹으면서도 낼까 말까 하다가 아니 내자 하고 자 최초 공개인데요 앨범 낼 겁니다. 얘 폼 미쳤다잉. 홍보를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얘기를 하다가 저도 문득 지금 든 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 같아. 너처럼 20대를 이렇게 탄탄히 쌓았는데 뭘 못하겠니. 그러니까 뭘 못하겠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너의 노래도 듣고 싶어 할 거고 네.
너의 연기도 보고 그 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생각이 중요하지. 저도 사실 그게 진짜 딜레마였던 게 이제 연기랑 아이돌 생활을 가수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저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절대로 가주가 정화한테 늘 얘기했던 얘기였어. 저도 뭔가 하나를 더 집중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정화라는 친구가 20년 전에 벌써 그런 길들을 가고 완전 그다음에 막 쟤는 가수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했잖아. 근데 내 마음만 있다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책임감 강한 사람들은 그걸 자라내기 위해서 내 살을 깎지 남의 살을 깎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네. 난 그 마음가짐이라면 이 당장의 한 발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거든. 네. 말썽만 피우지 말고. 네, 네. 말썽도 피워. 뭐 언제 안 피워보냐? 그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피워. 이놈이 지금. 오늘 가서 말썽 좀 부려볼까? 깜짝 놀랐네. 확실히 형이 요정이 요정인 게 얘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거를 형이 마법으로 풀어줘서 진짜 얘가 지금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이제 선배도 나도 내 선배도 정말 나 때 선배들도 정말 좋았고 얼마 전에 무슨 노래 했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여행 스케치에 이렇게 비가 오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뭐 버텨야 된다란 말도 중요한데 남의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가면 언젠가 알아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 남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도 네. 너무 망설이지 말고 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걸어가는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너무 좋은 말이다. 나는 그걸 못해. 왜요? 나는 일이 많은 게 짜증이야.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내 천성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은 내가 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의 음식의 양이 있듯이 자기가 쓰는 에너지도 자기 양이 있는데 체하는 거죠. 남이 에너지를 저만큼 쓰는 걸 보고 나도 저 정도 해야 되나? 그럼 맞아. 체하는 거야. 원샷. 네. 아 우리가 너무 샴페인 가지고 원샷을 한다. 저 아까 주말... 이거 원샷 때리니까 갑자기 확 와요. 뭐 주먹만 쳤나? 양 세 마리 주 세 마리. 나 그거 해줘. 요정 식탁으로 그거 해줘. 사행시. 사행시. 엔행시. 여. 여 두두 재키도 라키도 포. 정. 정수 패션 라이트. 쉐. 시키 세이트 패션 라이트. 엠브라더 비스 오브 나이트. 타! 딱딱딱딱딱딱! 삐쇼 세이스! 히! 말도 안 되는 그... 야 근데 겹치진 않네. 이것도 나름 어려운 게 안 겹치게 하려고 중간중간 생각을 해요. 그냥 막 던지는 건 아니고. 너도 한번 가자. 요정재 형이요? 그럼 너 지금 예능에 몇 년이니? 완전 예능 선배지. 여! 요 넘버라. 여! 정재 형이. 어. 제! 재밌네. 형. 형님 또 불러주십시오. 잘해. 정말 또 맞아. 왜냐면 정말 라디오 스타 가서 말을 그렇게 다듬어 본 적 처음이다. 근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랬어. 나는 질문을 해봤지만 질문 당해본 적이 없잖아. 아. 근데 그거가 힘들지. 거의 눈썹이 이렇게 떨렸었어 이렇게. 나 그래서 심장이 너무 뛴다고. 남들한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되게 예민해지더라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형 혹시 그 책 봤어요? 너무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아니. 제가 그거 형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도 되게 예민해서 그 누가 선물해줘서 봤는데 공감도 되게 많이 가고 나는 예민한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예민한 사람들 사례 막 이거 나오는데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 나 좀 보내줘. 네 아니,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예민해서 좋은 점도 있지 않아요? 예민해서 좋은 점도 당연히 있지. 네. 근데 보통들 싫어하지 사람들이. 그렇긴 해요. 뭐야? 아 위로를 해줄 것 같으면서 뭐 위로 안 하고 갑자기. 야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양념장을 안 만들었어. 만들 거거든? 양념장 만드는 동안 네. 꿈이나 아니면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저는 옛날부터 꿈은 있어요. 저는 제가 요트 면허를 따서 요트를 제가 운전해서 낚시를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요트를? 네, 요트를 직접 몰아서. 누군가가 싫어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형 응원해주면 안 돼요? 왜 거기서 또 걸어가지고 에이 혼란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런 좀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이유가 그게 가능하기까지의 그 어쨌든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뭐 요트 면허도 따야 되고 요트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재밌어 하는구나. 네. 거기까지 내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그 개발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얘는 테니스 잘하겠다. 아, 얘 운동신경. 저 근데 은근히 없어요. 예, 맞아요. 없어요. 운동신경이 은근히 없어요. 힘 좋고 다 하거든요. 근데 운동신경이 은근히 없어. 그러니까 힘은 좋고 열정은 많은데 그래, 몸을 못 쓰는 느낌. 근데 요트 한번 타본 적 있어? 왜냐하면 그 파도가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 아예 체질이 안 맞는 사람. 아, 근데 저는 그거는 무뎌가지고 괜찮아요. 배멀미. 배멀미 전혀 안 해요. 아, 그래? 네. 낚시를 좋아해서 저희 집안이 낚시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낚시를 달고 살아서. 성재의 그 집안이 비단인 거를 첫 시도하신 분이 성재는 할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네. 비단잉어 요만한 거에 100만 원 하고 막 이럴 때 100만 원이라 그때는 억대였어요. 한 마리가 일본에서 이제 뭐 상을 받거나 콘테스트 같은 데서 이제 상을 받은 그런 무늬를 가진 비단잉어가 그 당시에 억대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너네 할아버지가 그걸 수입했다는 거는 할아버지가 그래도 좀 재산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할아버지 원래 본업이 약사셨는데 이제 돈을 조금 어느 정도 모으시다가 모으시고. 그냥 취미로 양식을 시작하신 거죠. 비단잉어라는 양식을. 근데 그게 한국에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기증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래.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비단잉어들은 다 할아버지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네 할아버지가 그 처음에 그 가져온 그 비단잉어가 그쵸, 그쵸. 알을 낳은 후손들인 거죠. 후손들인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양식장을 했고 낚시터를 했던 집안이라 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있구나, 이 피가. 네. 그래서 요트로 가서 일단 빠져보고 빠져서 좋으면 요트를 만들든가 뭐 하겠지. 어? 근데 왜 우리가 있는 요트 지금 타고 있는 거 다 이 구성재가. 아니 왜냐면 사실 기질인 거잖아. 이렇게 이런 걸 어떤 과정을 즐기고 네. 그 과정에서 그 다음 일은 잘 몰라. 근데 그런 뭐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그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거니까. 그래서 너 요트를 몰겠다? 네, 저는 제가 직접 운전하는 요트로 나라를 다 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게 꿈이에요.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지금 직업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꿈인데 할 것 같아. 꿈이 너무 좋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럭셔리 요트 말고 무동력 나무 요트 가지고 하고 싶어요. 야, 근데 그게 세계 일주 할 수 있을까? 못 하겠죠, 뭐. 그거 그때 되면은 나무 요트도 AI로 갈걸요? 돌고래 점프 뛰다가 너 배로 떨어지면 바로 그냥 반토막이야. 너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SOS 요청하고 막 비행기 날라오면 막 거울 막 이거 해야 되고 해야 돼. 나는 배 자격증을 두 개를 따놨어. 뭐? 그 일단은 그 기본 그 보트 할 수 있는 거 땄고 네. 25톤까지 몰 수 있는 그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거를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너는 그걸 왜 땄어? 사실 이제 그 백종원 선생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그 배 자격증 딴다 그래가지고 그냥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너 예약해줄게 하고 예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딴 다음에 한번 그 부산에 그 아는 형이 있어가지고 그 배 타고 직접 운전해서 바닷가 돌아다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통통거렸던 것 같은 거지. 네, 너무 좋더라고. 얼마 전에는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이랑 인터미디에이트 두 개 다 땄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들을 만든 다음에 계속 그거를 이루면은 그 작은 목표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더라고요. 되게 멋진데? 야, 나 프랑스 요리 학교 갈래. 형 가요. 근데 싫어. 그럼 가지 마요.
요리해서 같이 먹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반면에 이게 일이 되면 너무 딱 하기 싫을 것 같아. 그래 맞아. 맞아. 너는 그래서 꿈이 뭐야? 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꿈은 야 근데 너는 되게 성실하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 60이 돼도 너는 세영이는 다 준비한 사람 같을 것 같아. 그 나이를 요즘 들어 더 많이 생각하는 건데 그거 하기가 싫어요. 뭘 하기가 싫냐면은 아 그때 그거 해볼 걸. 이 얘기를 하기가 너무 싫어. 죽기 전에 뭐 나 다 해봤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내가 생각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고 싶은 거야. 야, 대단한 게 사실은 누군가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이 작은 걸음을 쉼 없이 가는 거 너무 놀랍다. 저는 일단은 그 진짜 놀라운 해요. 일이야. 해요 일단은. 해서 안 되면 일단은 포기하는 것도 빨리 포기해요.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전해보고 맞으면은 더 해보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막 해보는 거예요. 막. 니네 둘 다 되게 비슷한 성향이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을 되게 재밌어하네. 먼저 큰 꿈을 이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나 그냥 그거 따볼게. 그 어선 그거 따고 먼저. 그러니까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이면 절대 엄두도 안 내는 애거든. 그런 것들을 내가 요즘 요정 식탁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거는 뭔가 배울 게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늘. 근데 형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편안하게 하면서 사실 얘기하면서 얻는 거가 정말 많이 크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막 뭘 배워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환기하는 거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성재야 이것 좀 네. 이렇게 타봐봐. 섞을까요? 섞어봐봐. 네, 이렇게 섞으면 되죠? 맛도 한번 봐봐. 근데 형님 이거 제가 맛있는 맛을 뭔지 몰라가지고 맛을 봐도 그냥 이래 먹고 이제 됐으니까 나는 밥을 풀게. 네. 그러면 형이 밥을 푸고 형이 그릇 준비하고 형이 이거 치워주세요. 야 왜? 오늘 너무... 주제랑 너무 맞는다. 왜요? 요트 타고 니네 가는 거잖아. 어머 향기가 야 이거 향수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고 싶다. 와. 이 비린내를? 아니 너무 좋아. 너 이런 이게 어떻게 비린내라 그래요? 응? 진짜 바다 냄새가. 야. 아 그러네 약간 바다 향이네요. 그치? 아 맞아. 국이 또 있어요? 무슨 국이 무슨... 있어? 육개장이 있어. 어머 아. 육개장도 있어요? 어. 야 근데 나는 사실 오늘 제일 기대되는 게 육개장이다. 냄새부터 그냥. 야 예술이다. 아 근데 형이 준비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는 사실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육개장은 그 하림에서 나온 더 미식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입맛이 그런데 어떡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저 안 퍼도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주세요. 야 내가 아이고, 너만 기다렸다 너만. 어? 아 양지 육개장이네. 양지 육개장. 야 이거 정확히 알고 있네. 하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너무 형 맛있다. 너무 그냥 지금 먹기도 전인데 감사해요 그냥. 되게 이렇게 누군가 요리해 주는 거가. 그치 사실 요리해 보면 좀.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누군가의 요리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요리를 먹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죽는 날이야. 근데 이 요리 때문에 한 2주 정도 더 살아. 그래?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의 말이네요. 대박이다. 형 이거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 해봐. 와. 매생이가 이제 가느니까 밥알 하나하나를 되게 맛있는 김으로 코팅해서 싸가지고 거기에 가자미랑 같이 얹어서 먹는 느낌인데 너무 맛있다. 밥알도 이 겉에 부분이 확 익혀져 있고 안에 심이 살짝 있는 게 식감이 좋아. 덜 된 거니? 아니 식감이 형 그러니까 스파게티도 알단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육개장. 근데 형 이거는 진짜 뭐 대기업의 맛은. 아 근데 오늘 가장 뿌듯한 거 오늘 역대 뿌듯하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은 육성재와. 근데 이런 거는 진짜로 돈 주고 먹고 살지. 네. 돈 주고 먹지. 아 진짜 밥 먹으러 왔나 봐요.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유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능으로 알게 됐지만
조금 다른 분야들이잖아. 그러니까 네. 전공 분야가 좀 틀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형 같고 응? 막내인데 세영이도 그렇고 세영이도 진짜 한땀한땀 열심히 살고 있구나.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어. 일단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사람이 처음이야. 너무 맛있었어. 얘 지금 음식 끝내서 말하는 거야. 아, 나 요즘 많이 안 먹었거든요. 여기 오니까 갑자기 힘이 터지네. 야, 100만 넘으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아, 그럼. 네. 어, 그럼, 그럼, 그럼. 아, 그럴게. 진짜로? 네가 지금 몇 번 볼 수 있어? 가족이랑. 이렇게 끝이에요? 어. 눈 안에까지 쑤셨네요. 여기 안에까지 씻어요. 아니, 형 그냥 한번 세수를 하세요. 아, 이거는 아 이게 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 예. 내가 어. 진짜 눈이 좀 예민해. 아.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면 어, 눈물이 나와. 눈물은 아닌데 어. 눈이 약간 매워. 아, 아 그래요. 아, 예민하구나 눈이. 아, 눈까지 예민하네. 미안해. 아, 미안하다. 아니. 사람이 아니. 저도 예민하고 얘도 예민하고 다 예민해서. 그렇지. 근데 아,